대체 어떤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걸까?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이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수첩기 한 대가 중부고속도로 다 관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그분도 후송되는 상태였어요. 어? 왜? 이상한데요?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팀이 충찬 씨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었을까? 전복된 차량을 우선 구조를 하는데 환자가 더 있으니까 한 대가 더 와서 현장에서 앞으로 가다가 거기서 발견했다더라고요. 그런 중앙분대 쪽에 계신 분 거동이 불편한 분 계시면 좀 초동 조처 조치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없었던 건가요? 아 그러니까 네. 앞에 차가 뒤집혀져서 거의 심정지 상태니까 워낙 급했으니까 그 앞차가 거리도 멀었어요. 그리고 바로 2분 뒤에 또 구급차 또 왔어요. 그 차가 바로 그 앞으로 간 거죠. 2차 사고 났다는 거는 못 들었죠 저희는 그 당시에는. 더 위급한 환자를 수습하느라 종천 씨에게 발생한 2차 사고를 몰랐다는 구급대원들. 아. 제일 의미스러운 게 그 소방차가 와 있었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거. 저는 그게 너무 의미스럽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119랑 통화할 때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안 갔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. 종찬 씨의 친구들이 2차 사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보려고도 했다는데요. 지금 저희 보면은 가로등이 딱 저기 앞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. 가로등이 계속 없잖아요 지금. 네, 네요. 그럼 왜? 가로등이 없어요. CCTV는 보면은 지금 여기가 351km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. 딱 보면은 완전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됐을 종찬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도 사라진 상황. 아니 유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. 그런데 현장엔 구급대와 순찰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. 차가 있고 이제 종찬이 차가 이제 그 1차선에 이렇게 사고 난 채로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레카차가 후진해서 오더라고요 빠른 속도. 에? 사설 견인차 석 대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겁니다. 그중 두 번째로 현장에 온 견인차가 후진을 하며 종찬 씨 차 옆으로 들어왔다는데요. 세상에. 여기는 갓길이고 여기 차가 있는데 이 사이로 뒤집고 들어오면서 어? 제 아들이 이제 아니 저게 X를 큰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됩니까? 여기서 보이더라고. 우리도 이제 좀 우리 아들의 그 실루엣만 살짝 보였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차가 들쿵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견인차의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게 넘치나면서 아, 뭐 쳤네. 어? 아이고. 종찬 씨를 친 순간 곧바로 사고로 인지했다는 견인차 기사. 아. 그런데 잠깐 사이에 가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2차 견인차가 떠나버렸어요. 괜찮아. 바로 떠났다고요? 네?